여러분 안녕하세요. 공쌤 기타의 공쌤입니다. 앞에 8비트 심화 과정까지 충분히 연습하시고 오셨지요? 속도가 빠른 8비트는 생각보다 어렵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연습하시고 넘어오시기를 권해드릴게요. 드디어 오늘부터 16비트 리듬을 들어가게 됩니다. 16비트의 정의는 앞에 8비트와 똑같습니다. 8분 음표를 사용하니까 8비트라고 했죠? 16비트는 16분 음표를 사용하니까 16비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래를 보시게 되면 박자 카운트가 한 박자가 16분 음표 4개로 쪼개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 2, 3, 4, 2, 4 이런 식으로 박자가 쪼개집니다. 이런 박자 안에서 파생되어지는 여러 가지 형태의 박자들이 존재를 하는데요. 다음과 같은 형태로 파생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혹시 교재를 구입하셨다면 교재 안에 있는 16비트 리듬 예제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A파트와 그리고 B파트, C파트, D파트, E파트, F, G파트까지 총 7가지 섹션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그러면 여러분께서 지금부터 하셔야 될 건 뭐냐면요. 그 밑에 우리 8비트 리듬 트레이닝 했던 것처럼 여러분 다운과 업 그리고 헛손질을 그려보시는 겁니다. 자, 이를테면 이런 식으로 그리시면 될 것 같아요. A 섹션의 1번 마디와 2번 마디 그려드렸습니다. 첫 번째 마디는 4분 음표이기 때문에 1 치고 E, N, R은 헛손질이 되게 되죠. 그럼 여러분 지금부터 잠시 이 강의를 퍼즈 하시고요. 연필을 가지고 A파트부터 G파트까지 한번 다운과 업 그리고 헛손질을 그려보시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다 그리셨나요? 자, 그럼 지금부터 A파트부터 G파트까지 제가 쭉 연결해서 시연을 보여드려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이 그리신 것과 제가 연주하는 게 맞는 건지 한번 대입해 보시길 권해드릴게요. 진행해 보겠습니다. 3, 4. 다음은 B파트 시험 보여드려 볼게요. 자, 저는 B코드를 잡을 건데요. 여러분 어려우시면은 A코드로 잡으셔도 돼요. 진행해 볼게요. 3, 4. 다음은 C 파트입니다. 3, 4. 다음은 D파트예요. 3, 4. 다음은 E파트입니다. 3, 4. 다음은 F파트입니다. 저는 F코드를 잡을 건데요. 여러분 저랑 F코드를 안 해보셨기 때문에 E코드를 잡으셔도 상관없습니다. F파트입니다. 3, 4.
G 파트입니다. G 코드로 잡을게요. 3, 4. 연주를 하시면 돼요. 중요한 포인트는요, 항상 오른손은 헛손질을 한다는 겁니다. 8비트, 4비트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었던 포인트입니다. 자, 이 패턴을 충분히 연습을 하신 이후에 뒤에 나오게 되는 16비트 곡들이 꽤 많이 나와요. 그 곡들을 열심히 연습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다음 강의 때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공쌤기타의 공쌤이었습니다.